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입니다. 이 논란이 일어나자 네. 청와대와 여권이 나서서 몇몇 정치인들은 아주 세게 발언하셨는데 이 가짜뉴스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권을 뭔가 정략적으로 사용하려는 뭐 이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기사가 남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본 게 많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지율 높고 잘 나갈 때 너 가짜뉴스 이래버리면 지지층이 같이 가서 공격해주니까 아주 견고한 집단이거든요. 취준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계가 달린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반발할 거라는 걸 예상 못했던 거다. 저는 이번에 청와대 메시지 미스라 봅니다. 저는 확실히. 저는 이거는 언론 취재 방식의 문제이긴 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기사를 쓸 수는 있었을 텐데 어디서 본인이 본 거는 맞으니까 이거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걸로 해갖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른바 임금 총액제? 네.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TO가 줄든지 아니면 그걸 깨서 총액을 올리든지 그러니까요. 둘 중 하나의 길을 이런 택해야 네. 된다고 보던데 네. 길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급여 자체를 올리지 않더라도 사실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아니 결국 그러니까 돈 들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 모델이 네. 되는 거고 다른 곳들은 다 자회사 모델로 고용을 했어요. 인천공항공사는 항상 돈이 남는 곳이에요, 거기는. 8천억씩 흑자나가지고 배당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다른 어떤 적자 공기업이나 아니면 경영상태가 안 좋은 공기업까지 적용되게 되면은 당장 공기업들을 의학하는 곳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당장 금액이 확실히 는다라는 보장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근무하던 정규직하고 모든 혜택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임금 인상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상률을 요구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건데 직접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 사무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비용 인상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게 아마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차별하던 걸 안에 들어와서 차별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게 저는 사실 사무 관리 비용이라는 게 크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애초 이 자회사라는 것들이 공기업에서 만들 때 임금 체계나 성과 체계, 보상 체계를 다르게 가져오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들이지 이런 특수 목적의 법인은 굉장히 관리 비용이 적게 애초에 듭니다.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세요? 비정규직 제로라는 단어가 물론 정치 구호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현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나 딱 모델로 찍는 것보다는 기준 세웠어야죠. 여기 여기 여긴 한다. 예를 들어 경비 보안 직렬 공기업은 먼저 1차로 간다. 경비 업무나 보안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존속하는 이상 뭐 사라질 업무는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고용 형태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방향은 맞으나 방법이 틀렸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 저는 기본적인 방향도 맞고 방법도 맞았다고 보고요. 인천공항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의 20만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자회사 정규직이죠. 네. 아 그거는 회사마다 다 대부분, 다릅니다. 네. 대부분 자회사. 자회사 정규직도 있고 직고를 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국민의 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직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인천공항이라는 특수한 회사 에 대해서만 기준이 없이 정규직화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네. 이번 논란을 두고 사단장이 다녀간 내무반 꼴이다 이렇게 네. 비유를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세요? 적절하지 않죠. 이게 딱 마치 문 대통령이 방문한 회사만 특혜처럼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워딩이잖아요. 근데 방문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건이 달라진 건 어떻게 봐요? 아, 방문일을 기준으로 조건이 달라진 거는 그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죠. 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런 걸 모르고 근무하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채용을 시키게 되면 더더욱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관점 보면 어떤 공정의 문제가 생기냐면요. 거의 대통령 방문 전에 처우가 안 좋은 일자리였죠. 그 당시에 경쟁을 통해 입사한 분들은 약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입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표된 이후에 경쟁을 통해 입사한 분들은 실제 정규직에 준하는 경쟁을 하면서 들어왔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더 심하게 하고 들어온 분들이 경쟁이 약했을 때 들어온 분들보다 불이익을 봐야 된다는 것은 이분들 입장에서 또 화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 팩트가 그렇지가 않아요.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짐작하고 정규직화 될 거니까 엄청난 경쟁률이 있지를 않았다고 해요. 공기업을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정책적 수단 실현의 이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비용의 문제, 매출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다 무시하고
전 더 웃겼던 게 뭐냐면요. 인건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영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상쇄해주겠다 이랬어요.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것이 경영평가의 유일한 잣대가 된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공기업이 방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인데 되게 수사예요. 실제로 저렇게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사죠. 수사. 사실은 수사죠. 그러니까 수사라기보다 의지 표명이다? 의지 표명이죠. 공공기관도 단기형 일자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존 정권하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이제 파견직, 외주 하도급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분야의 어떤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여전히 뭐 기간제 단기간 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닌 거죠. 이명박 정부는 아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가 오히려 대안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노인분들이 만약에 뭐 생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저는 간합이 됩니다. 효율이 예를 들어 이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50만 원에 그분들에게 임금을 줘가지고 50만 원 이상의 효율이 나는 사안에서는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옳고 50만 원을 드렸는데 50만 원 이하의 노동 효율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현금 급여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정부 부담이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생산성이 있는데 투입하는 게 낫지 무조건 다 현금성 급여를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폐지죽기로 노인을 내모는 게 똑같은 논리예요. 보면은 진짜 그거 외에는 생계를 이을 수 없는 분들한테는 폐지를 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급여를 하는 게 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주자. 그게 맞는 거죠. 시키지 말고. 그게 맞는 거죠. 강의실 불고기가 이제 조소의 대상이니까 멧돼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거 고갈되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일자리 수가 한 80만 개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다 불고기는 아니잖아요. 더한 것도 있어요. 더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도서관 뭐 책 빌려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뭐 일본 아 그것도 만약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은 그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 연세 드신 분들이 퇴직하고 네. 자리가 없는 경우에 이제 아파트 경비 네. 이런 데로 가는 걸 임계장이라고 네. 이제 그분이 직접 이제 경비 일을 하신 네. 분이 쓰시는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맞습니다. 사셔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에게 정부가 그래도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하시게 하고 어느 정도 벌이가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특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밖에 거동이 가능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선이지만은 결국에는 공정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아니 좀 이분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비록 생산성이 낮더라도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체제가 노후 세대에게 동작하기 시작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부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해결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네, 뭐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총평을 한다면 고용률하고 실제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부족한 부분은 있죠. 청년하고 여성 취업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엄발에 오줌을 계속 누고 있다. 곧 얼어붙을 것이다. 일자리도 지금 이제 보면 민간 영역에 창출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보다 네. 공공 영역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어요. 근데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계속 본물 터지듯이 이제 문제로 터질 겁니다. 뭐 다들 인정하시겠습니다만 이번 문제 핵심은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정한 격차가 아마 본질일 거라고 다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